얼마 전 은평구에서 치매 노인이 거리를 배회하다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한파 속에서 쓰러진 치매 노인은 시민의 도움으로 별탈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요. 이처럼 치매 노인 배회로 인한 실종 사고가 지난해에는 14,0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네, 그중에 100여 명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2023년을 보내며 마련한 연말 기획보도,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손성애, 심다혜, 김신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화장실을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런 적이 있었지요. 어제 묶은 적이 한번 있다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걸 이해가 가더라고요. 폰도 놓고 갔지, 스마트워치 놓고 갔지. 그냥 뭔 머리가 하얘지면서 막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심장이 발랑거리고 이러다 이제 뭐못 찾으면 어떡할까? 치매 예방 교육을 받고 있는 아내를 기다리는 김창원 씨. 김 씨의 아내는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갑대나 몽골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난 뒤에 한갑 전에 이거를 딱 받아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생활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약속했던 한갑 여행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김 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던 사업도 다 접어버리고 올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가정일부터 전부 다.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김창원 씨는 아내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늘 불안합니다. 화장실을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면 갑자기 그런 되면 뭐 앞이 하얘야 되죠.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최경희 씨 하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주간 보호센터에 보내는 일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 방 요강을 비우고 이불과 베개 먼지를 털어냅니다. 아침에 와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모욕 먼저 시키죠. 모욕하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입혀야 되겠죠. 대입해 가려면 이제 옷 입을 때는 좀 전쟁이 좀 치르죠. 본인 입으려는 입고 계절에 안 맞는 옷 입으려고 그러고. 최 씨는 어머니의 배 증상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라는데 제가 볼일 보고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여기 와봤어요. 그랬더니 저 골목에서 이제 집이 비슷하니까 골목에 계시더라고요. 좀 불안한 거 있어요. 어디 가버릴까 봐. 그래서 잠깐 집에 왔는데도 안 계시면 여기 머리가 하얗죠. 그냥 머리가 쭈뼛 쓰는 거죠.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심장이 발랑거리고 이러다 이제 뭐못 찾으면 어떡할까. 치매 환자 10명 중 6명은 배회 증상을 보입니다. 치매 노인의 이제 환자 가족분들이 보통 배회 증상을 가장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많이 예방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배회 증상을 한번 이상을 겪기 때문에 문제는 치매 노인이 배회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약상 사고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매년 평균 100여 명의 치매 환자가 실종 사망자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치매 환자를 찾는 골든타임은 24시간입니다. 발견 시간이 늦어질수록 사망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종 예방책으로 배회 감지기, 또 지문 사전 등록제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종자 발견까지 약 11시간이 걸리지만 배회 감지기를 착용하면 1시간 정도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배회 감지기 보급률은 3%대에 불과합니다. 위치 추적 장치가 있더라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고 치매 환자 지문 누적 등록률은 35.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주용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배회 감지기를 차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겁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떼버리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조금 약간 전자팔찌식인데 살짝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엔 좀 차다고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안 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GPS가 부착된 신발도 있지만 다른 신발을 신거나 아예 맨발로 나가는 경우엔 속수무책입니다. 경찰은 치매 노인 실종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휴대폰 안 갖고 하고 아무 신발도 안 신고 하고 뭐 이래 있을 때는 굉장히 찾기가 힘들거든요. 거의 이제 계속 앞으로 직진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많은 거리를 이동하죠. 보좌로부터 이탈 거리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잠옷차림의 남성이 길을 걷다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한 여성이 다가가더니 쓰러진 남성을 일으켜 세우고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줍니다. 쓰러진 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님,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분들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또 모르시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서 번호는 아시냐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출근길이었던 여성은 경찰이 올 때까지 치매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좀 이렇게 아프시구나 싶어서, 그리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잡아드리면 조금 더 따뜻할 것 같아서. 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이 길을 잃더라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치매 있으신 분들이 혼자 계시는 경우에 뭐 약국이건 뭐 슈퍼건 이런 데 사실 오히려 더 자주 가세요. 혹시 지역사회에서 어떤 치매가 있으신 환자분들께 저 사람 치매다라고 낙인을 찍어서 못 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신다면 아 이런 이 환자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치매라서 까먹기도 하시고 자주 오셔서 또 묻기도 하시고 사가는 걸 또 사가시는구나라고 관심만 조금 가져주신다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매년 만 건이 넘는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장기 실종자도 89명이나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길 잃은 치매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어머니, 냉커피. 네, 감사해요. 은평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카페 반갑다방입니다. 경증치매 노인 4명이 돌아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김무웅, 오창옥 부부. 부부가 모두 치매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런 병이 들렸나 하는 것이 좀 제 자신이 좀 원망스러운 것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한테 뭐 하소연도 못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집 식구까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우울감에 시달리던 부부는 반갑다방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진짜 살맛도 안 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거 하면서부터 아무래도 입술도 발라야 되고 눈썹도 그려야지 되겠고 막 그러니까. 부부를 만난 주민들은 치매를 친근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치매 환자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치매 어르신이 카페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치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박윤진 씨는 노원구의 치매 카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를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손님들은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는 치매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주문을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커피를 손님들께 내어주시거나 하시는 애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치매를 알았던 할아버지 생각에 선뜻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치매 환자셨어서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분이나 그 가족들의 고충도 이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해서.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치매 노인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치매에 안 걸린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실종 치매 노인들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줄 때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리면 다치실 수 있잖아요. 내 부모,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귀찮긴 하겠지만 좀 일일이 확인하시고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 헬로 TV 뉴스 손성혜, 심다혜, 김신혜입니다.